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코스트코에 있는 안경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남자친구가 안경을 바꾸기 위해서 코스트코에서 이제 눈 시력 체크를 하고 안경을 맞추려고 일 끝나고 코스트코로 가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비가 매일 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엄청 어둡고 비가 오니까 정말 뭐가 안 보이네요. 저 그래서 운전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짜란. 네, 코스트코에 간 김에 장을 봤는데요. 저번 주에 가가지고 별로 살 게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사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가 매일 사는 것만 샀는데 이거는 처음 사봤어요. 다른 라즈냐는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새우. 엄청 많아요 양이. 근데 23불이니까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저는 이걸로 알리오올리오 새우 파스타를 엄청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키위 이거 한 팩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엄청 싸죠, 골드키. 그래서 저희 밥 먹고 항상 두 개씩 먹거든요. 네, 그래서 샀고요. 김치는 10,000원, 10불이에요. 저희 맨날 여기서 사 먹어요. 뭐 그렇게 맛이 막 엄청 있는 김치는 아닌데 가격이 싸고 코스트코를 갈 때마다 있으니까 저희 그냥 다른 마켓 가서 안 사고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먹어요. 보통 원래는 두 통을 사가지고 한 통은 익히느라고 놔뒀는데 요즘에는 김치를 잘 안 먹게 돼가지고 그냥 한 통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자인데 포테이토칩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틀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렇게 웨지 모양으로 된 되게 바삭바삭한 칩이거든요. 맛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별로 모하면 별로 안 좋아해서 허니 머스타드 맛 이거랑 이거는 그냥 시솔트 맛이에요. 네,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코스트코 브랜드 라자냐네요. 컬크랜드가 코스트코 브랜드니까요. 빅팩, 큰 빅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컨벡션 오븐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가 28분, 컨벡션 오븐이 65, 70 minutes? What? 네, 저희가 원래 이거 5분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7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급 바꿨어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를 28분 사용하는 걸로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Leave to one corner of film to let steam escape. 네, 여기 이 스팀이 나오니까 여기 스팀이 나올 수 있게 이 코너를 살짝 열어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코너 부분을 살짝 찢어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온 미디움 하이 파워 70% for 28 minutes. 28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로 가볼까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28분이요? 28분 후에 꺼내 보겠습니다. Later. 와우. 왜 이렇게 물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접시. 소 워터리. 4등분을 해서 한 조각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한 조각. 기름이 엄청 많네요. 기름적으로 엄청 치즈. 반은 내일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볼까요?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라자냐만 라자냐 이거 이렇게 한 조각씩 파는 거가 있거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6분 돌려서 먹으면 되는 거. 근데 그거를 한 세 박스? 정말 매일 먹었더니 라자냐가 질려가지고 라자냐는 먹지 말자 했는데 오늘 남친이 라자냐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먹는 라자냐네요. 너무 질려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볼게요. 지금 남자친구가 저기서 웃고 있어요. 저를 찍으면서. 네. 근데 남자친구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하지 말래요. 네. 나쁘지 않은 맛입니다. Not convincing. Not really. 오케이. Okay. You can try. 네, 여러분. 저희 첫 영상이 어떠셨나요? 재밌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안녕!